받고 한 주간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가지 않아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 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나는 알고 있다. 이마누엘의 축복, 이 어려운 은혜로운 찬양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도 같이 서로가 인사합시다. 빛의 망대를 세웁시다. 여러분 말씀 가지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열정을 샘솟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열정을 샘솟게 하는 말이 뭐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다. 제가 종종 이렇게 39세라는 말을 하는데 왜 그런 말 하느냐? 39세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 갈렙처럼 지금도 똑같다. 그래서 39세 말하는 것입니다. 열정. 한 번도 식어진 적이 없어요. 39세 때 그 열정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 그리고 이 상대의 기분을 업시켜주는 서로와의 관계를 활성화시켜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 말이요. 굉장히 그 상대에게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처음 보는 분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아, 별로 보고 싶지 않았어도 보고 싶었습니다. 아, 좀 느낌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꾸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제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보면요. 뭐 다는 내가 이렇게 파악을 못하지만은 좀 오래된 장로님들 내가 알거든요. 특별히 또 키가 크면 더 잘 알아요. 그 장로님이 안 보여. 연세가 좀 들기도 했지만은 안 보이면 내가 지적을 합니다. 어느 장로가 왜 안 보이냐? 요즘 이종아 A 장로가 잘 안 보여. 부부가 안는데 이종아 A 키 크거든요. 근데 지금 한 달 동안 안 보여. 이상하다. 어디 아프나? 주차장이 복잡해서 나이 들어가지고 대기 힘들어서 그렇나?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 제가 그냥 보는 것도 다 본다니까요. 이 마스크 하고 있을 때는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요즘은 잘 보여요. 잘 파악이 잘 돼요. 제가 눈이 엄청 좋아요. 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은 마음. 보고 싶은 마음. 바울이 그걸 가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보고 싶은 마음. 이런 것처럼 영적 가족도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보고 싶은 마음, 각 부서, 각 지역 사역하는 독립자들 있잖아요, 독립자들. 그걸 말이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안 보면 보고 싶어. 우리 상임위원들 이렇게 매주 그렇게 기본적으로 핵심 때는 보잖아요. 집회 때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같이 있어요. 일주일에 뭐 두세 번을 기본적으로 늘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있다 보니까 일주일 지나고 오면요, 아이고 오래간만입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지나면 어색해. 한 사람 빠져버리면 이상하게 뭐가 썰렁해. 유 목사님 제보 그래요. 정 목사님 빠지면 다 텅 빈 것대. 아유, 강의할 맛이 좀 힘이 빠진다고. 이게 보고 싶은 관계, 서로 보고 싶은 이 마음, 보고 싶은 마음, 영적 활성, 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영적 굉장히 활성화를 시켜주는 그런, 말이죠. 생동감이 흘러 넘치는 변화와 역동을 그렇게 일어나게 한다. 특별히 서로를 보고 싶은 이 마음이 들 때, 이런 개인의 영적 성장도 일어나요. 신앙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자주 나오고 사역도 많이 하지만은 동역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이 많아. 나 한 명도 없어. 그 사람은요, 사역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아유 저 사람 꼴보기 싫어. 사람을 이렇게 보고 꼴보기 싫다. 이미 영적으로 퇴보한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는요 다음을 쌓은 분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 같은 아버지 섬기고 다 같은 성령 안에 있는 분들이. 그런데 감히 어떻게 내가 누가 꼴보고 싶다 누굴 판단한다는 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책망하겠어요. 서로의 불필요한 오해가 있으면요 풀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은혜를 받아요. 그래야 기도가 돼요.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린다 하면서 담을 쌓고 있다. 담을 쌓고 있다. 하나님 예배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너 가서 빨리 화해하고 오라고. 먼저 화해하고 화목해야 예배 성공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성공 못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교회는 다 성공해요. 일반적인 교회들은 서로 막 갈등이 있어요. 막 자리 싸움 있고요. 뭐 기득권 싸움 있고요. 뭔가 이익 싸움 있고 뭔가 막 이런 자기 유익을 위한 그런 것이 있어요. 제가 이 보고를 받았는데 금융 이 다단계가 교인들 피해를 줬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어요. 금융 다단계 그걸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왜 당하느냐면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많은 건 이해해요. 근데 은행 이자보다 두 배다, 세 배다, 전부 사기예요. 오래 못 갑니다, 그거. 그걸 조금 더 이자 더 받겠다고 그렇게 투자했다가 얼마나 망합니까? 지금 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것도 교회 오래 다녔다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그래서 앞으로 3.1조에는 가면서 뭐 전도회다, 뭐 모임에 와가지고 그런 사람은 그 직분 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 교회 안에서 내 유익을 보기 위한 장사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사람은 실족시키고 그것도 초신자들 주로 믿음 약한 사람들 그렇게 해버리면 교회 안 나와요. 그냥 상처받는다니까요. 자 오늘부터 싹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장사한다 돈 빌린다 돈 받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빌려줄 때는 그냥 안 받겠다고 주세요. 언제 돌려줄게? 딱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은혜를 못 받아. 교회 나오고 상처를 받아. 그 인간 보면 막 뒤통수 막 기분 나빠.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 만날까? 겁이 날 정도면 부담스러울 정도면 은혜가 예배가 되겠냐고요. 제가 말씀드린 핵심이 뭐냐?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거 다 정리해라.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배만 성공하면 다 회복돼요. 예배 성공을 못하다 보니까 예배 성공이 뭐예요? 말씀 잡아야 돼요. 말씀 잡고 내 것 삼고 적용돼서 응답받는 이게 말씀 예배 성공인데 참석한다고 예배 성공입니까? 참석 수십 년 해보세요. 말씀 못 잡으면 변화가 없고 변화가 없으면 응답이 없고 응답이 없으면 증거가 없고 증거 없으면 증인들 삶 못 사니까 재미가 없어. 예배들 교회 나왔다 뭐 막 그게 그거고 뭐 말씀을 성취를 체험해서 해야지.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나를 위해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 성경대로 우리는요 영적 공인이에요. 공인. 왜냐?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대사.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니 우리는 공인이에요. 그리스도 대사. 예수 믿는다. 그 말은요. 나 그리스도 대사야. 공인이 되어버렸어요. 공인이. 공인이요.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되죠. 공인에 대해서. 모두를 살리는 길로 나가야 된다. 그 대상은 나와 내 가족을 넘어서 영적 가족, 우리 주위의 불신 영혼들, 전 세계 2,3,4,5천 종족, 이 영혼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내 믿음이 확장돼 나가야 된다.
그래서 237 나라를 뽑은 거예요. 237 5천 종족. 이게 주님의 지상 최대 명령이기 때문에 최고의 신앙이 뭐냐? 237이에요. 237. 성교가 최고의 수준이에요. 성교한다. 그래서 성교사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서 더더군 우리나라 같이 잘 사는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를 벗어나면 다 가난한 나라예요. 다 힘들어요. 미국도 마찬가지. 어느 나라 가든 우리나라 외에는 다 실제적으로 제가 세계를 다녀보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비전이 없습니다. 성교, 캠프, 해외 캠프 상상도 못합니다. 시간도 돈도 믿음도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그 중에서도 복음 가진 영교회. 하나님 나라를 출석하겠다. 이거 우연이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나 하다가 인생 마치겠냐고요. 교회는 지금 237 가자고 5천조조 복음 하자고 지금 투표를 해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지금 막 난리인데 맨날 나라는 카테고리 딱 걸려가지고 내 문제 걸려가지고 그래서 기도 응답 받겠냐고요.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지겠냐고요. 자,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유럽 복음화의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 여정이 루디아와 그 집안의 복음화입니다. 루디아와 그 집안 복음화. 바울을 만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루디아와 그 집안이 복음화 된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루디아가 살고 있는 지역 복음화.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나가는 여정이에요. 그 본문에 오늘 본문에 빌립보 복음화 여정은요. 다시 말하면 빌립보 복음화 여정이 뭐냐? 유럽 복음화 여정이에요. 유럽 복음화 확산시키나 도화선이 되는 중요한 시간표였어요. 그 언약의 흐름이 지금까지 흘러왔고 이제는 237 나라 5천조 복음화를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우리 모두를 살리자. 모두를 살리는 스케줄이 영계 모든 성도를 나를 넘어서 가정과 가문, 지역과 이 민족,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성취의 기둥같이 쓰임 받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영적 대응입니다. 16절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루디아가 복음을 받은 이후에 그 집에서 본격적인 모협 말씀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현장도 파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 복음을 전가할 중요한 접촉점이 뭐요? 기도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곳을 찾아서 기도처를 거의 기도하는 곳 기도처를 찾고 있었다. 이 말은 이 빌립보 지역에서는 아직 유대인 회당이 없었던 것입니다. 회당이 없었어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한 가지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우리라는 표현을 왜 여기 나오느냐. 사도행전 이것을 기록한 저자가 누가가 지금 바울팀에 합류를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처음으로 우리가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누가가 이 드로아에서 바울과 합류를 한 것입니다. 왜 합류했냐? 성경학자 바클레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바울은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바울은 눈도 안 좋고 지금 뭐 간질 같은 병도 있고 몸이 안 좋기 때문에 바울의 주치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주치의로 합류했다라고 그렇게 주석했습니다. 자, 이후에 누가는 바울의 선교 여행을 동역하면서 이 바울 사역의 목격자요 주치의로서 평생을 함께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의 마지막까지 이 누가가 함께했어요. 이렇게 복음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서로 다른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서로 함께 원리시 되어서 복음 운동하라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 사역을 하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기도처를 찾아갈 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따라와서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내게 전하는 자라. 계속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자, 이러니까 마치 말이요, 이 마귀 들린 귀신 들린 여자가 전도하는 거잖아요. 응? 전도하는 거지. 사실 귀신 들렸다 이 무슨 말이에요? 귀신 들렸다, 영의 세계를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속인들이요 예배 드리는 거 다릅니다. 여러분하고 무속인들은 귀신이 시달리다가 귀신이 해방돼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교회나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영적 세계 속에 살다가 오니까 연계를 알겠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체험을 못해본 사람들은, 귀신의 활동을 못해본 사람들은 영의 세계에 대해 아리까리 하고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분들은 무속팀들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무속 가보면 아, 영적 세계가 있구나.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영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아니까. 이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들어서 문제지. 영적 실체는 실감나게 아는 거예요.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영의 세계를. 누가 본 사장에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예수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지금 따라가는 제자들은 모르는데 이 예수님의 선생님하고 따라가는데 귀신 들린 청년은 정확하게 말하네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핵심은요, 귀신들은 알고 있지만은 믿진 않아요. 알고는 있어요. 오늘 보면 표현해도 보면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가 이게 들어있어요. 원문에는 구원의 길이라는 표현을 이 귀신들 여자가 썼는데 구원의 길이라는 표현에서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절대성, 유일성, 이게 정관사가 있으면 유일성, 구원의 길을 딱 이 길밖에 없다. 그래야 되는데 정관사가 없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구원이 아니에요. 이 여자가 하는 말은 그냥 다 구원의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종교 많잖아요.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는 것 지금 말하잖아요. 이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죠. 지금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자기는 믿지 않으면서 지식적으로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가 많아요. 교수 중에는 예수도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신학교 강의를 해. 이들은 누구냐? 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종교 다원주의자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이해 안 되는 것은 안 믿습니다. 인간이 이해될 수 있는 것,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이 자유주의자들, 신학자들. 종교 다원주의자 믿음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어요. 자기들이 이해되어지고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되어지는 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연세대 신학과, 서울대 신학과, 이화여대 신학과, 신학과 지금 서 있는 주로 이렇게 대학 안에 있는 신학과는 다 자유주의예요. 신신학이라니까요. 그래도 그런 신학교 함부로 가면 안 돼요. 완전히 자유주의 만들어요. 아니, 어린아이가 도시락까지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 어린아이가 도시락까지 왔는데 아주머니들, 그 어른들 도시락 안 가져왔겠어? 아, 점심시간 다 까먹으려고 어린아이 가운데 다 가져왔지. 점심시간 돼가지고 예수님이 식사 기도하고 먹은 거야. 아주 논리적으로, 사실적으로. 금방 아멘 나오지. 이해가 돼. 그럴 수 있다. 그래 말해. 먹고 있으면 떡장. 이게 어린아이가 도시락 가져왔는데 뭐 어른들이 안 가져왔겠어? 아주머니들 그래 말해 안 가져왔겠어? 이게 합리주의입니다. 이게 이성주의입니다.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 안 믿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감히 오병이의 기적 행한 장소에 오병이의 교회가 있는데 지금 제가 보고 왔다니까. 안 믿습니다.
무속 현장에 나가보면요. 제가 전도를 한참 그 또 개척하고 할 때 저 화곡동 쪽으로 많이 갔는데 무속인들 찾아, 무속인들만 집중 조사를 하고 했는데요. 무속인들 입에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 교회 다녔다고. 나 순복음교회, 이도 순복음교회 다녔다. 교회 다녔다가 80% 이상이더라고. 제가 점검해 보니까. 거기 다 교회 다녀봤대, 옛날에. 하도 시달리니까.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정말 정확하게 했느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접했냐 안 했냐.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를 믿고 영접하면 사주팔자 운명 저주사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성전이 되어버리는데 어떻게 귀신이 들어오겠어요. 잠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잠깐 지나가긴 하지만 집을 못 짓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뭐요? 성령이 들어와 버리는데. 성령이 들어오니까 성전이 되잖아요. 영원토록 내 안에 내주어 계시는데. 악령이 결코 들어올 수 없지요. 무슨 말입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구원자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로 정확하게 알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안 하니까 귀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정확하게 영접했으면 들어올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처럼. 안 들어올 정도가 아니라 귀신들이 이제 쫓아내잖아요 지금. 그래놓고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더라. 교회 가도 답이 없어서 내가 점쟁이 됐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 속에 찾아왔어요. 이렇게 속입니다. 묘하게. 무슨 말이냐면 가라지를 뿌려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내 신분이 뭐 권세 교회가 약한데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 맞나? 내게 이런 귀신 쫓아내는 권세가 있냐? 세계복음화 권세가 주어졌냐? 전부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진짜 재미없이 해요. 실감이 안 가요. 구름 잡듯이 그냥 미지근하게 그냥 다 내는 거지. 안 다 내는 건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견고하게 뿌려져 있으면요. 절대 안 속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강단 말씀과 24 되면 돼요. 말씀을 24.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18절 보세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거기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귀신 나가요. 전도사님 와주세요. 목사님 와주세요. 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귀신 쫓아낼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네 주위에 여러분 가족 친척 중에 누가 헷갈리거든 예수 그 여러분 명하노니 그럼 끝나요. 예수 그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름. 그럼 쫓겨나. 제가 개척할 때 엄청 쫓아내죠. 귀신 떨린 것 사람들 때로는 밤새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 귀신을 막 쫓아내 봤는데 예수 그 이름으로 명하니까 나가더라니까요. 사도 바울은 사단의 전략 속에 속지 않고 영적 싸움을 계속 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결과 귀신 들린 여종이 온전한 상태에 되어버렸어요. 귀신 나가버리니까 정상됐잖아요. 얼마나 기쁜 일이고 축하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 입장에서는 통탄할 일이에요. 자기 신분을 맡은 것이 졸지에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신분을 확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요정을 통해서 돈 벌던 사람들에게 이 귀신이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뭐요? 충동시켜가지고 바울팀을 고소를 해버려요. 바울과 신라는 고소당해가지고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매질을 당하고 차고에 그냥 채워져가 깊은 옥에 갇혔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5절 언급한 세 번 퇴장 말 때 바로 이때 한 맞은 세 번 퇴장을 맞은 비투성이 됐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요? 영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영적으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영적 대응. 문제 사건 오면 육신적인 감정으로, 자존심으로, 혈기로 분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대응이에요. 영적 대응. 영적 대응해야 살아남아요. 25절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덧더라. 자, 빌립보 지역에 견고하게 구축되었던 허감 이 세력과 영적 싸움에서 바울은 속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공정하게 정당한 절차를 밟고 재판받는데 형이 확정되지 않는 로마 시민에게 매질을 한다. 감옥에 가두는 것 절대로 못하게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귀신 들린 요정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빌립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고 떠들었어요. 그렇게 고소했는데 이때 사실이 유대인이 아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바뀌어버리면 앞으로 유대인 구원 사역을 하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유대인 구원 사역 하는데 로마 사람 됐으니까. 그래서 그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바울이 뭐냐?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미래를 쳐다본 거예요. 이렇게 내가 유대인이 아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하면 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걸릴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손해본 것입니다. 뭐든지 여러분들이요, 뭘 결정할 때 내 자존심을 걸지 말고 복음의 유익이 되겠냐 안 되겠냐 그것부터 보세요. 복음의 유익이 내 신앙의 유익이 되겠나 안 되겠나 굉장히 차원이 다르죠.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죠. 불신자는 이해가 안 되죠. 성도님들이 가끔 복음을 전가하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해받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핍박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불신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더더욱 그러죠. 그런데 이때 바울처럼요, 여러분요, 영적 대응하시 바랍니다. 영적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 대응을 안 하면 문제 옵니다. 신앙에 손해 입히게 되었어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양들을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지 육을 육이 아니에요.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 뭐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영적으로 바라보면. 아이고, 영적으로 바라보면, 나를 바라보고 상대를 바라보면 싸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상처받고 원망하고 시비 들고 그래서 뭐 그게 시험 될 거 없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 영적 싸움 싸우시 바랍니다. 육신적 싸움 싸우지 말고 영적 싸움 싸우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영적으로 또 바라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절대 싸움 안 합니다. 싸움 할 일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냥 화가 나고 그냥 맥살 잡고 싶고 때리고 싶고 쥐 밟고 싶고 많지요. 제가 또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더구나 격투기를 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사람 영적으로 딱 바라봐야지. 육신적으로 바라보면요 맨날 싸움 할 일이라고. 싸움 하는 사람들 나 이해해요. 영적으로 해석 안 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바라보면요 싸울 일이 많잖아요. 영적 싸움 특별히 집에서 그러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특별히 부부 관계에서 영적 싸움.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내가 그래서 누가 자꾸 그래요. 마누라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마누라 힘들거든. 사탄아 우리 집 사람 속에서 싹 물러가라 그래라 그랬어요. 사탄아가 들어가지 이 여자야 이러면 안 돼요. 사탄아. 영계 모드에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유익을 위한 선택과 행동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 영적인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빛의 망대입니다.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죄수들이 들었다. 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매질을 당하고 그야말로
조금만 움직여도 상처가 많으니까 아플 텐데 또 쇠고랑을 찼잖아요. 손과 발에 쇠고랑을 찼으니 이 뭐 움직이면 아프잖아요. 이 자릿한 그 감옥에 2000년 전에 감옥을 제가 가보니까요. 그냥 흙 속에 밖에는 철장인데 안에는 그냥 맨 바닥이 세면도 아니에요. 세면도 그때는 없었고 그냥 바닥이에요. 바닥 흙에다가 이 흙에다 그냥 더 거기 사는 거예요. 흙 바닥에 사는 겁니다. 얼마나 추웠겠어요. 가장 그것도 깊은 감옥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한 행동이 뭐냐? 기도와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놀랍지요.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바로 이 바울과 이 실라가 감옥 안에서 뭘 세웠어요? 빛의 망대를 세웠어요.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 억울한 환경 가운데,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빛의 망대를 거기 세워요. 원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이 한 분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지진이 일어나 모든 사람이 메인 것들이 다 벗어날 때까지 찬송 불렀다 그랬어요. 찬송을. 찬송은 기적을 낳습니다. 찬송. 특별히 중요한 것은요. 이런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요. 감옥 안에 있던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죄수들이 다 그걸 들었어요. 여기서 쓰인 단어도 일반적으로 소리를 듣는다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노래나 연주 등의 기쁜 그 기구를 듣는다는 의미를 가진 독특한 그런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바울과 실라가 이 죄수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입혔어요. 아주 영적인 걸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냥 노래 들었다 아니에요. 아주 그냥 찬송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감동을 받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어떻게 저렇게 매를 맞고 피투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쇠랑을 차고 원망불통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느냐? 저 속에 도대체 저 사람들 속에 뭐가 있길래 저러는가? 귀를 기울였어요.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빛의 망대를 세우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확 일어났더니 옥문이 옥터가 다 열려버리고 모든 매에 있는 죄수들이 다 풀어나서 다 자유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두를 다 해방시키는 자유케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때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자다가 옥문이 막 흔들리고 하니까 놀래가 또 깨보니까 다 이러고 죄수들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왜냐하면 그때 법이 죄수가 도망가도록 지키지 못한 그 간수는 그 죄수가 받은 그 죄를 그대로 받게 돼 있었어요. 대신 받아야 돼요. 그 자기를 하려고 했어요. 로마 법이에요.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자결 하지 못하도록. 자, 29절 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자,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 독특한 말을 하지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장면이 지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말은 안 했지만 이 간수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과 마찬가지로 다 본 거지요.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저렇게 죽도록 매를 맞고 쇠롱을 차고 감옥에 깊이 갇혔는데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저것을 계속할까 의아해했어요. 도대체 저들은 무엇이기 때문에 저런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 들어왔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귀신 쫓아낸 것 때문에 들어온 거란 말이죠. 분명히 이들에게는 뭐가 있다. 진정한 어떤 해답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말에
바울은 정확한 답을 주죠.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사도행전을 쭉 집어가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여러분요 모든 이 사역의 핵심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른 거 안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개인 구원, 가족 구원까지 다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요 바로 성취되죠. 32절입니다. 그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과 실라가 빛의 망대를 세운 결과는 결국 뭐요? 간수와 그 온 집안 보고만 그리고 나가서 이 간수 집안과 루디아 집안이 합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귀한 동력이 되죠. 내 안에 빛의 망대를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으면 영적 파급 효과가 일어난다는 말이죠.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빛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핑계 어떤 변명하지 마세요. 바울처럼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바울도 이런 상황에서 빛을 내세워 내가 왜 못 세워. 나도 내 속에 빛의 망대를 세우겠다. 여기 속에는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가 다 들어있죠. 연쇄적으로 개인과 가문 지역으로 복음이 확산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으면요 저절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 독특한 것이 고넬료 한 사람이 아니라 고넬료와 그 집안이 다 구원받고 루디아와 그 집안이 다 구원받고 간수와 그 집안이 다 복음화되었다. 내 안에 빛의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지면 이런 영적 파급 효과가 계속 일어난다.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는 이루어지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3.1조 3운동이. 3.1조 스타트망 운동이 활성화되면 4천망대 2.3.7운동이 이어져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진다. 이런 가문복음화, 지역민족복음화, 전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영계가 다 여러분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집어등이란 말이죠. 집어등이 뭡니까? 불빛을 보고 모이던 어류들을 잡기 위해서 서는 등불이죠. 그 제주도나 이 동해안 같은 데 가면요. 이 밤에 가면 배들이 불을 팍 켜놓고 그렇게 고기를 잡는데 한밤중에 밝은 이 빛을 보고 집어들이 팍 오징어, 물고기들이 막 그렇게 달려듭니다. 그 지부등이라 그래요. 교회는요 영적 지부등이 돼야 돼요. 교회는 영적 지부등. 그러니까 우리 개개개개인이 모두 다 우리 개개인이 모두 다 영적 지부등이 돼야 돼. 그래서 어선의 이 지부등은 뭐요? 죽음에 믿기가 되잖아요. 죽게 되잖아요. 영적 지부등이 뭐냐? 살리는 도구가 된다. 영적 지부등 다 살리자. 살려. 한마디로 빛의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왜 빛의 망대가 되어야 되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영계 모든 성도들 빛의 망대로서 시대적 미션을 감당하면서 모두를 살려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부터 정말 빛의 망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우리 신명 속에 생명 살려낼 수 있는, 모두를 살려낼 수 있는, 가문을 살려낼 수 있는, 지역과 민족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힘을 주고 치유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온니스 이루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힘차게 부으시게 나가는 주역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